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랑비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비인가. 극락의 새죠. 네. 극락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새가 바로 가랑비인가입니다. 원 이름은 칼라빈카. 칼라빈카를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가랑비인가라고 한 거고요. 예, 또 이제 의역 뜻으로 번역을 해서는 묘음조, 호음조, 미음조 그럽니다. 예, 묘한 이제 소리로 노래를 하는 새, 좋은 소리로 노래하는 새, 아름다운 이제 소리로 노래를 하는 새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예, 원래 새는 좀 신비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냐하면 철새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알죠. 가을에 어느덧 날라왔다가 또잘 여기서 살다가 봄이 되면 또 어디 휙 갑니다. 또 봄에 날라온 새는 또 가을에 휙 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죠. 그때 당시로서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새는 지상의 뜻을 하늘에 전하는 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죽은 다음에도 저 세상에 갈때 새를 타고 간다고 생각도 했고. 그래서 지상의 뜻을 하늘에 전하려면 새가 필요하다. 그래서 솥대 위에 새가 있는 거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새라는 걸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극락에는 뭐 많은 새가 울어요. 흰 고니도 있고 공작도 있고 앵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랑비인가는 특이한 새거든요. 바로 사람의 상반신에다가 이제 새의 몸을 가진 이런 새이기 때문에 이제 조형상 이제 특이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죠. 예. 날개가 있고, 그리고 손하고 얼굴은 이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새의 몸, 새의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특이한 모습을 가진 이제 새가 천상에서 운다 해서 이제 극락조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인도에서 이 가랑비인가가 이제 출현을 했느냐? 이게 이제 아미타경의 그 경전 내용에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인도에서 이제 출발한 것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 신화에 세이렌이라고 있거든요. 요정 세이렌. 근데 상반신은 이제 여자고 하반신은 새인데 그 노래도 하고 뭐 피리도 불고 이제 하프도 이제 뜯으면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그런 욕을 하면 선원들을 유혹해가지고 침몰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이제 잡아먹는다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전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인도에 이제 들어왔을 때 기원전 4세기경에 전해진 것이 아니냐 그리스 신화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비슷한 그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제 있는 거죠. 동양에서는 이제 산해경 같은 데에 그 인두 조신, 이제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인 얘기가 뭐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고구려 때 고분 벽화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불교하고 상관없이 인두 조신이 이제 출현을 합니다. 요게 이제 고구려 덕흥리 고분 인두 조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을 가지고 있죠. 새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원래 포박제라는 그 도교 서적에 그 천새하고 만새라는 그 인두 조신의 새가 있다고 나와요. 저기 보면은 만새 지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새 이름 그대로 이 새는 만년도 살고 천년도 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랑비인가가 들어왔을 때도 이미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인두 조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착이 됐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신라 시대 때는 그렇게 이제 막새 기와에다 많이 썼고 이제 법당 꾸밈 장식에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합천 영암사지 금당도 이제 소맷돌인데
바로 가르빙가를 새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법당 올라오는 계단석 그 소맷돌에다가 양쪽에 다 예. 이제 윗부분이 좀 손상되긴 했지만 사람 몸에 새 날개, 새 몸을 가진 걸 갖다가 조각을 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제 또 다른 조각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제 신라 말기에 들어온 선종의 그 선사들 그 승탑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그 전에 이제 그 스님들하고 조금 이제 다른 거예요. 선종의 종지가 뭐죠? 나도 깨치면 부처다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깨친 선사들이었기 때문에 깨친 거는 부처님하고 같다. 다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한량 없는 지혜와 신통력은 없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친 것은 부처님하고 동급인데 또 화장을 하면 많은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선사들을 다비한 다음에 없애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선사들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종이 들어오기 전에 그 스님들은 전부 다비하면 그냥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상 스님이니 뭐 원효 스님이니 예? 고승들 보면 그 승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선종이 들어오면서 이런 승탑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또 법당에다가 이제 모실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제 이제 절 뒤에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승탑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선사를 기리는 역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승탑에 이제 이 가르빈과 조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사는 이제 입적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극락으로 계셨겠죠. 그죠? 깨달으신 선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락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가르빈가를 조각하면 극락에 가 계시다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승탑에 이제 조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쌍봉사, 철감선사, 가르빈가 이제 조각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제 중간에 보면 8마리의 가르빈가들이 쭉 나타나 있어요. 원래 이제 팔각 원당 형계라고 그래서 팔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거든요. 팔각이 뭘 의미할까요? 팔정도겠죠. 네. 팔정도. 팔정도를 원만히 닦아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로빙가가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가로빙가 여기 보면은 뭐 피리도 불고 뭐 이제 비파도 뚫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장구를 치고 있는 거죠. 그죠? 장구를 열심히 이제 치고 있는 그 가르빈가를 갖다 이제 조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신라 말기에 조성된 승탑에는 이제 많이 이제 보입니다. 요거는 영곡사 이제 동승탑인데 여기에도 역시 이제 가르빈가가 쭉 나타났어요. 예, 양손으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게 바란지 뭔지, 예, 이거를 치고 있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라 말에 이제 승탑에는 이제 많은 가르빈가가 이제 나타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봉암사 지증대사 이제 가르빈가 조각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뭐 이제 공양하는 이제 공양상도 있고 공양상 밑에 바로 이제 가르빈가가 예. 대금을 불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대금을 불고 있는 듯한 그런 가르빈가가 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이제 승탑에 이제 쭉 이렇게 나타나다가 고려 때 가면은 이 승탑에서 또 가르빈가가 이제 또 오히려 사라지고 불화에서는 또 계속 그 맥이 이어졌어요. 여기 보면 일본 이제 지오닌 소장 이제 고려 시대 이제 광경 변상도인데 예, 거기에 그 부처님 양쪽 좌우에 이렇게 이제 그 가르빈가가 이제 양쪽에 서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졌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조선시대 때까지도 이제 내려옵니다. 조선시대에, 요거 관광문 썼는데, 요것도 역시 일본 지오닌 소장이거든요. 보면은, 확대해 보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부처님 좌대 아래에서 양쪽에 이렇게 두 마리 이제 가르빈가가 서로 마주 보고 서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이것이 쭉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각에도 이제 나타나겠죠. 예. 요거는 이제 심원사 이제 북한에 있는
이제 시몬사, 분광정, 이제 가르민강 조각인데, 예. 그두 날개를 피고 이제 공중에서 날아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제 조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민강 목조각은 오히려 남한보다도 북한 절에 많이 남아 있어요. 북한 사찰 이제 사진들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가르 이제 빈가 평안남도 안국어 대왕 대왕 보전의 이제 가르빈가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앞 이제 거의 이제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예. 요거는 가르빈가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새는 한 몸인데 얼굴이 둘이에요. 네. 요거는 공명조라고 그래요. 요것도 역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미타경의 그 가르빈가하고 같이 나와요. 공명조라는 게. 네. 그러니까 한 몸에 이제 새의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새의 머리가 두 개고 한 몸이었기 때문에 경전에 이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어요. 잡보장경이라는 경전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새 머리였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자면 하나는 이제 보초를 서요. 지키고 서로 교대로 잠을 자는 거죠. 어느 날한 마리 새가 잠들었는데 잠안 자던 새가 맛있는 열매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우리는 어차피 같은 몸이니까 내가 먹어도 되겠죠.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을 깬 새가 보니까는 배가 부른 거예요. 자기는 먹은 게 없는데 그래서 뭘 먹었나 이제 따져 물으니까 아, 네가 잠든 사이에 그 맛있는 열매가 빨간 열매가 있어서 내가 먹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안 먹었는데 혼자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번뇌심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 빨간 열매 먹은 새가 잠드는 사이에 얘가 그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괴롭힌다고 먹었는데 몸은 한 몸이니까 독이 퍼지니까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깬 애가 야, 나를 미워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한 몸인데 결국 같이 죽고 말았거든요. 이게 무엇을 이제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부 공동 운명체다. 네, 이런 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 예, 환경을 파괴하면 우리도 죽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려고 하지만 다 공동 운명체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공생의 삶을 잘 추구하면 오히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부를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조라는 건 공동 운명을 가지고 있는 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원래는 새의 몸이었는 새의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이제 사람의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명조를 사람의 얼굴로 나타내 가지고 법당에 이제 설치를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천장 그 부분에 있는 조각도 하지만 또 수미단에도 많이 조각을 해요. 요거는 이제 경산 이제 환성사 대웅전 수미단 이제 가르빈가 조각이거든요. 역시 뭐 사람의 몸에 예, 이렇게 두 손을 갖다가 위로 이제 얹고 있고 예, 날개를 펴고 있고 이제 새의 몸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수미단이니까 역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이제 조각이 됐다, 장엄하기 위해서 됐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는 새 조각은 이 가르빈가 조각은 많이 이제 여러 군데 남아 있어요. 은혜사 백흥암의 예 극락전 이제 수미단 가르빈가예요. 예. 뭐 이제 무슨 과일 같은 것을 공양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날아가는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조각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가르빈가는 부처님을 이제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예,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고 이제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 조각에 신라 시대 승탑에서부터 또 막세기와 이런 데서부터 조선 시대 후기까지 또 조각뿐만 아니라 탱화라도 계속 나타났던 거라서 예, 아무래도 뭐 앞으로도 또 그런 전통적으로 이 기법은 계속 이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가르빈가 공부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